각성 손오공 모든 지역입니다. 카일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따끈따끈한 첫 사왕 각성 손오공으로 대봉섬이부터. 이게 관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지옥을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면역 캐릭터도 좀 많고 해서 아무래도 카일보다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연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을 과연 몇 분 동안 클리어할 수 있을지. 좌. 여기서는 우리 세라를 좀 지우기 위해서 날리기로 두 번 지우고, 1번 자리 같은 경우는 지크를 사용을 해서 쿨이 좀 긴 편인 우리 손오공에 쿨이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반격으로 쿨 줄여주시고, 그리고 피직 넣어주면은 피해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빙글빙글 한번 오랜만에. 고양이가 수영복을 입고 있으니까 상당히 극혐인데, 대봉섬에 한 번 더 들어가면 되겠다. 무연은 거의 다 깎인 상태로 여기까지 해주면은 난참부도 돌아올 것 같은데, 반격 들어가면은 난참부도 돌아오는 상태. 자, 대봉섬이부터 쓰고 삼라에서 신선의 바람으로 없애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무효가 다 지워졌고, 그리고 쿨 회복을 한 번 더 해주고, 일단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관통도 없고 추대물도 넣을 수 있는 방역 세팅도 아니다 보니까 카일보다는 확실히 오래 걸리는 상태이긴 한데, 한 방은 시원하다는 점. 대박의 3라운드도 일단 발리의 무효도 지우기 위해서 난사 때려 박아주시고, 무효를 다 지운 다음에 지금 또 신선의 힘을 썼을 때 과연 올킬이 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날리기로 발리 거 세 번 차감, 대봉선까지 쓰고 세라 거가 지금 두 번 정도 남은 상태인데, 자, 여기서 한 번 썼을 때 한 방에 정리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걸로 한 번 남은 상태. 한 번, 두 번 남았는데 대봉섬이로, 아, 일단 1, 2, 3번까지만 들어갔고, 와, 평타보 없어. 나 두 명 남은 상태인데, 자, 여기서 방역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전부 다 체화감 상태. 발리가 좀 남긴 했는데, 자, 그래도 요거 써보죠. 지금 난참무 쓰면은 발리밖에 남지 않으니까 휘몰아 치라. 올킬 설계는 실패를 했지만 11만 7천 데미지 박혀주시면서 한방 한방이 굉장히 센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려서 사실상 카일보다는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우리 오공 보진으로도 뭐 쎄아픈하다는 점. 오, 성 화요일 같은 경우는 난살무부터 때려 박으면서, 그렇지, 신념 바로 잡아주시고, 번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면 또 쿨 감소가 또 적용이 같이 되기 때문에 상쇄시켜버리면서 앞줄 쿨타임 회복시켜주시고, 섬이 한번 들어가자. 그렇지, 역시 1번, 2번 자리에 우리 면역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손오공이라서 역시나 화요일도 비효율적인 우리 손오공. 하지만 앞줄에 도움을 받으면서 3라운드에서 각성 스킬로 올킬이 날 수 있을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속이로 혁명단 디드라곤 잡아주시고, 그렇지, 쿨타임 한 번 더 회복되고. 자, 우리 유진이 다 썼나? 너 때문에 우리 연희가 따라했잖아. 자, 여기서는 네 마리가 나오는데 난참 웃으면 뭐 뒤줄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고, 역시나 이런 거는 상쇄시켜주시면서 난참 발동. 하! 가라! 그렇지, 뭐 힐러쯤이야. 방해다, 면역들 전부 방해다. 우리 유신 따라쟁이 연희는 뭐 이렇게 이쁜 코춤으로 이제 바꿔야죠. 점이 상당히 거슬리는 우리 유신 코춤이었기 때문에 추대문 씹힌 상태. 여기서 쿨즈가 맞으면은 은폐사격으로 올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잡을 수 있을지. 확률적으로 빈사 상태. 과연 한방에? 그렇지, 깔끔하다. 대박의 3라운드 여기서. 그렇지, 역시나 똑같이 상쇄. 1, 2, 3라운드 어떻게 전부 다 번뇌가 들어올 수가 있지. 상당히 웃긴 상태로 회복시켜주시고, 천노 대진프. 으아, 한방에 잡아버리자. 한방에 잡아버린다. 치명만 터지면은, 아, 뭐야, 엘리야. 와, 엘리 어떻게 피가 저렇게 남았지? 아, 치명만 터졌으면 잡았는데. 잠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심장 쏘기도 잘못 썼다. 대봉섬 쓰고 쓰면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아리엘 거 면역을 지워야 되니까 이걸로 두 번 차감 상태인데. 캬! 그렇지. 아, 얘가 또 리메이크가 됐나? 원래 3턴감, 아, 난참못 썼구나.
잘못 썼는데 대몽성이 한 번에 간다. 때려 박아버려. 그렇지. 자, 엘리 혼자 남은 상태로 머리통에 때려 박자. 그리고 쿨 감소되면은 심장 속으로 잡으면 되겠다. 심장 속에 가자. 그렇지. 드라구나 면역 써봐. 면역 써보라고. 사뿐하게. 오 또? 1라운드 정도야 난참으로부터 바로 박으면 된다. 여기 같은 경우는 면역이 스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잡아버리고 여기서 선까지 박아주면은 뭐 지금 선 같은 경우는 2라운드 들어가서 우리 스님 거를 한 번에 제거를 하고 또 바로 때려버리면 되니까 일단 킵을 한 상태로 앞줄을 활용을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 쏘기로 치명 발동. 오케이. 치약 한 번에 발동되면서 레이첼 바로 때려박기. 텀 한 번 더 박아보자. 까불어벤. 올킬 내버릴 테니까 이거 앞줄에 들어가 주시면은 그렇지. 턴감 들어가 주시고 좋았어. 여기서 쿨감 3번만 들어오면은 그렇지. 요거 쿨감소 돌아온 상태. 난참문은 확 치다 보니까 한 방에 잡아보자. 자 가라. 흑마법 공지긴 하지만 바로 잡아버린다. 여기서 스니퍼를 제외한 모든 캐릭터를 한 번에 잡아볼텐데 천노대진풍 발동. 이야! 수율도 내가 정복한다. 돌려버려. 우와 깔끔하다. 올치명 터지면서 화율도 이랬으면은 다 잡았을텐데 아쉽게도 4킬만 하는 상태로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7번 차감인가? 8번 차감 상태. 죽으면 안돼. 와 역으로 당하다니. 날려버려 주시고 마무리는 대봉섬이 들어가면 되겠다. 한 방에 꺼내버린다. 까불어봐 호랑이야. 권호야 까불어보라고. 진짜 호랑이는 바로 온나다. 대봉섬이 뾰족한 걸로 때려 찍어버리면서 사뿐하네. 아 3턴감부터 건담권 3턴감 들어가주시고 올치명 좋았어. 좋았어. 여기서 메가다이버 들어오면 또 시간 지체되는데 지체되지 않은 상태로 가자. 그렇지. 방어막 다 지워주시고 난참무 하! 가라! 건담 정도쯤이야. 바로 잡아버리고 차! 매날리기 한번 때려박으면서 게이지 한번 채워주고 3라운드에서 이제 또 설계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요거 써주시고 한번 더 피 깎고 사자 면역까지 제거해주면은 뭐 다른 데미지도 잘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오케이 불쇼 들어온 상태. 유성으로 한 번 더 깎아주시고 쿨 감소를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좋았어. 피 3분의 1 정도 깎인 상태. 아 물쇼가 지금 들어오냐. 아 유성우가 뒤로 이동한 상태로 대봉섬이부터. 아 목요일은 자리가 안 바뀌는 날이 없구만. 이게 설계가 잘 되면 좋을텐데 일단 쿨진간 안된 상태로 뒷줄에 방무 데미지로 한 방에 잡아버린다. 어둠을 꿰뚫는 신상 코스튬으로. 그렇지. 자리는 이제 안 바뀌고 잠깐만 건담아 날아오지만 5킬 좋았어. 와 역시 신상 사주니까 저격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우리 이쁜 킬이에요. 하! 가라! 사뿐하구만. 탠! 3라운드에서는 지금 앞줄로 내려버렸기 때문에 우리 기리엘의 100% 증폭을 활용을 해서 뒷줄과 똑같은 효과를 받은 상태로 천노대지풍대를 박으면은 과연 목요일 한 방에 날 수 있을 것인지. 가자. 그렇지. 신선의 힘으로 목요일도 정복한다. 휘몰아쳐라. 그렇지. 사자 잡고. 아 보호막 없었으면은 좀 더 깎았을 텐데 봉섬이 한 번 더 간다. 그렇지. 앞줄 깔끔하게 정리하자. 때려 박아버린다. 오케이 1피. 오케이 추뎀 터지면서 좋았어. 와 이 건담 잡을지는 몰랐는데 깔끔하게 잡고 3명 남은 상태로 레골로스까지. 그렇지. 마무리는 아마 난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증폭은 사라졌나? 증폭 사라진 상태로 하! 기아라! 그렇지. 혼자 남은 상태 마무리는 기리엘로. 역시나 대봉섬이부터 여포거를 빨리 깎는게 포인트가 될텐데 지금 요런식으로 덱을 짜게 되면은 연타 캐릭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와 살았어.
와, 가면 바보가 이런 거에서 살아남다니 용서할 수 없다. 쿨 감소. 그렇지, 쿨 감소 들어갔고, 난참무 때려 박으면은 난참무 헥! 수댕까지 들어가면은 총 다섯 번 차감 상태. 그렇지, 한 번 남았고 속공 좋았어. 마무리는 심령 쏘기로 갈라 찢어버린 다음에 2라운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금요일이 이게 여포 때문에 카일처럼 그렇게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앞줄에 버프를 받았어. 그렇지. 2라운드 같은 경우는 무혈을 먼저 깎아주고. 와, 여포 막타를 지금 손오공으로 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서 역시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옥에는 약간 부적합한 우리 각성 손오공. 하지만 한방은 강력하다. 일단 뭐 걸리면 무조건 한방이니까 대진풍도 돌아온 상태. 갸루막지 마라. 좋아, 여기서 아, 압조 스킬을 쓸까? 역시나 한방에 정리를 못할 것 같은데 쿨 한번 감소시켜 주시고 요걸로 잡을 수 있나? 하나 들어간다. 와, 추뎀이 5만이나 들어가면서 역시나 카일 부럽지 않은 멋진 추뎀. 마무리 심장 쏘기로 귀신 심장 뚫어버리면서 3라운드 가자. 이렇게 쿨 감소 또 들어왔고 살아남고. 그렇지, 귀신 심장 꼽아주지. 대진풍 돌아온 상태. 아, 이게 뒷줄 거도 지금 무혈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대진풍으로 한 방울 좀 노려보고 싶었지만 일단 설계부터. 그렇지, 주피 잡고 3턴 감단 들어갔고 두 번씩 차감한 상태. 얘는 무혈가 네 번일 텐데 피해주시고 반격으로 세 번 차감. 좋았어. 하! 겨라! 오, 추뎀 들어갔어. 추뎀 들어가면서 여포는 대략 한 네 번, 다섯 번 깎인 상태. 대진풍을 지금 아껴놓고 있긴 한데 과연 한 방에 사용이 될 수 있을지. 다섯 번 깎인 것 같고. 흐아! 3라운드는 역시나 천노 대진풍이지. 뭐야, 와, 설계가 잘 안되는데. 반격 들어가면은, 그렇지, 한 번 더 들어간다. 잡자. 마무리할 수 있을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우와! 아, 선거부터 카르마 머리통 때려 박으면서 다 깎은 상태. 여기서 대공섬이 썼을 때 과연 한 방에 킬이 될 수 있을지. 여기 같은 경우 또 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약간 부적합하긴 하는데 한방 데미지 한번 확인해보자. 대봉섬이는, 와, 2만 데미지라니. 괜찮은데? 카일보다 더 센 것 같은데? 데미지 자체는 카일보다 더 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아쉬운 점이라면은 관통이랑 해제가 없다는 점. 매날리기로 다 잡아야 되겠다. 좀비들 다 날려버려. 푸드덕 푸드덕. 그렇지, 4명. 역시나 사용 선고 받고 때리자. 선구 앞줄. 그렇지, 놓치면 터진 상태로 머리통 막아버리고 한 번 남은 상태로 난참무 터지면서 추뎀까지 들어갈라나? 추뎀으로 한 방에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자. 기아라! 그렇지, 뒷줄을 깔끔하게 파... 오! 쥐었는데. 하지만 해제가 풀인 상태로 돌아왔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아, 아깝다. 타이밍 좋았으면 한 방에 썼는데. 쿨감수 한 번 더 들어가... 고! 매날리기 출동. 오, 생각보다 시간 괜찮은데? 여기서 일단 은폐사격으로 구상 한 번에 잡으면 빠르게 끝날 수 있다. 아, 뭐야, 멍청아. 멍청이가 따로 없구만.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냐. 카르마는 때려야지. 자, 우리 멍청이 또 한 번 대검으로 못 가르고 청고로 역시 한 번 때려서 한 번 남은 상태. 형터를 한 번 더 때리자. 아, 아, 잠깐만. 난참으로 못 잡을 것 같은데. 대봉섬이로 태우한테 들어갔나? 오, 태우한테 3턴감 좋아. 뭐 웬일이냐. 와, 이렇게 되면 이제 태우한테도 데미지 들어가는 상태다. 한 번에 태우한테까지 들어가자. 태우한테, 태우한테, 태우한테 들어가면 잡을 수 있어. 태우한테 기아라. 태우한테. 오, 딜 보소. 아, 추뎀 터지긴 했는데 일단 카르마는 못 잡은 상태로 대진풍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라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걸로 카르마 잡자. 어쩔 수 없다. 마무리는 지금 손오공을 할 수 없는 요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우리 지옥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대진풍이랑 추대문 확실하게 활용을 했다는 점. 모든 여유 활용이 끝난 상태로 마무리는 메인운 소위로. 칼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요일을 이렇게 코노공으로 정복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옥 솔플이 될자고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됐었기 때문에 역시나 다른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망했고 한번 먼저 맞고 그냥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데